뒷느낌 봐. 코다리인가 봐 이거. 네. 뭐인가요? 맛을 봐가면서 맛을 찾아야죠. 바다의 맛이 되게 많이 나네요. 네. 전라도 군산에 가면 이런 게 있어요. 가보셨어요 거기? 가본 게 아니라 내가 거기가 서점인데. 아 그래요? 그냥? 어, 내머지면 튀기 전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일본가 이거 갖다 왔습니까? 이걸 딱 청소하나 지금 나오지. 청소하면 안 나와. 아 맞네. 이거 나 어떻게 먹어? 이거 나 어떻게 먹어? 여기에는 전복, 뭐 낙지, 온갖 게 다 있어요. 안녕하세요. 맛이 많네. 맛있네요. 이 집이 맛있대. 이 근처에서는 식사 뭐 드셔, 이장님? 여기서는 이 집하고 여기 그 집하고 두 군데만 가고 다른 거는 안 하고. 나는 손님들이 다 먹고 난 다음에 먹는 게 내 습관이에요. 뭐 하셨어요 옛날에 회장님? 관광버스를 대한 여행사 그걸 32년 했어요. 여행사? 그거는 국영업체에서 했기 때문에 네. 정년 퇴직하고 아, 네. 89년도 7월달에 정년 퇴직하고 이제 개인 여행사를 했어요. 내가 유치하던 손님들을 발굴하는 일하고 해외 주로 일본, 미국 그런데 그 관광객들 데리고 가고 데리고 오고 그런데 그래서 이걸 잘 맛있는 거 많이 사줘야지 작은 데까지. 아, 옛날엔 그랬어요? 그렇지. 이거 맛없는 거 사주면 맛 손님 쪽도 다 떨어져. 다른 집에서 이 맛을 못 내. 그래요? 재료가 첫째 이렇게 많이 안 들어가 다른 집에서는. 다 성공해서 좋으시겠네. 그렇게 내가 제일 행복한 사람이라고. 뭐 우리 아는 사람은 다 그런 말을 해요. 그러시겠네. 오형적 이들이 유대 관계가 참 좋아요. 아 그래요? 그래서 내가 고맙게 생각하고 내가 이제 너무 나이가 많잖아. 언제 어느 시기에 이제 알 수 없는 일이 벌어지기 때문에 내가 선물을 다 준비해놨어. 다시 선물을? 첫째 아들은 뭘 준비하셨어? 응? 첫째 아들은? 첫째 아들? 어. 이삿짐 센터. 어? 이삿짐 센터. 뭐라고요? 아니 첫째 아들 선물을 뭘로 준비해? 뭐 준비하셨냐고 그냥. 첫째 아들?
다섯 개 다 같이. 뭔데요? 전 안 받을 거니까 이, 좀. 이거. 목걸이? 이거. 팔찌? 며느리들은 안 줘? 응? 며느리는 안 줘요? 아들만 줘? 며느리도 하나 줘, 회장님. 어? 며느리도 하나 줘. 반지 하나 줄까, 며느리? 어렵게 결정을 했어요. 거금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죠. 좋아하겠네. 팔찌는 며느리 해주고 목걸이는 아들 해주고 그러지. 아니야, 셋째로. 셋째로? 아들 놀러 왔다가 좋아하겠네, 정 회장님. 선물도 받고. 나는 고객이 참 좋아요. 여자들이야. 500씩 빼는 여자들이야. 그 고객들이 찾아오면 이거 잡는지 내가 찾아오지 사람들이 안 찾아오거든. 그래, 그네들 잘 먹고. 아이고, 선생님 쩍지게 잘 먹었습니다 할 때 이제 기분이 얼마나 좋은가 하면 베풀 줄 아는 성격을 소지하는데 베풀 줄 아는 성격 그걸 하면 그걸 다 도와줘. 경호장이 한 달 전 무료하게 앉았을 때 침에 걸릴까 봐서 짜장면 사줘. 우리 손자가 아들에게 호주에서 이번에 대학교 졸업해가지고 아, 네. 호주 제일 회사에 들어갔어요. 그저 우리나라 삼성 같은 회사에 들어갔어요. 호주에 1,200명 응시해가지고 1등 했어요. 잘했네. 꿈 같은 얘기야. 꿈 같은 얘기요? 그렇게 먹지 말고 막 끌고 가. 이걸 밥을 비비. 아이고. 밥 비비줄까? 이렇게 해서 네. 그래서 이렇게 하고 국물을 좀 자작자작 해가지고 이 좋은 자리는 또 잘 안 들어가? 뭐 잘 안 들어가? 기분이 좋으니까 지금 저만 엄청 먹었네. 네, 오늘 정 회장님 맛을 봤으니까 그 다음에는 이제 꼭 저 횟집 해사줄게. 알겠어요, 회장님. 다음에는 횟집에서 보시는 걸로 하시죠. 고생해. 일단 오늘 마지막으로 한잔 드시죠. 대님 네, 건강하십시오. 네, 고맙습니다. 네, 잘 먹었습니다. 고맙습니다.